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지금 제가 있는 곳은 14일 밤 8시 40분 되겠습니다. 저녁 먹고, 오늘은 얼굴 인사 생략하고 들어갑니다. 자영업자 건맹 탈출교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글의 검색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뚝딱 하면 다 나온다는 구글 검색 기능을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나간 시간에 해온 것들 다시 보거나 들을 수 있죠? 크리널스 TV 아이블로그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크리널스 카페 들어오셔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듣다, 이건 잘 모르겠다. 그럼 지난 우리가 해온 시간들을 다시 이렇게 더듬어 보시면 중간에 오셨더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구글 검색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요즘 제 생각입니다. 요즘 제 생각에 자, 여기 트위터에는 팔로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쫓아와라. 내가 누구를 팔로잉 하거나 쫓아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나를 팔로우 하든가 나를 쫓는 사람이 되거나, 그렇게 누구를 점찍고 쫓아가는 거죠. 페이스북에서는 like를 누르라고 합니다. 좋으면 like, 좋다 라고 표시를 하라. 이렇게 페이스북에서는 얘기하죠. 링크드인에서는 나누자, 쉐어하자라는 말을 씁니다. information, 정보를 함께 공유하자, 나누자. 쉐어라는 말을 하죠. 핀트리스트에서는 큐레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잘 조정 관리하는 거죠. 큐레이트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소셜미디어, 각 소셜미디어들이 내세우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 결국 이게 사람 사는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제 그래서 제 트윗에다가도 이렇게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게 그렇잖아요. 누군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쫓아오고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인 그곳에서 서로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이 공감되면 그것을 나누고, 그 나누는 모습들을 잘 관리해 나가면, 뭐, 사람 사는 세상 괜찮지 않겠어요? 보통,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삶 속에서 잘 사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소셜미디어도 역시, 사람 사는 모습이나 매양 한 가지다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과 가상 공간의 차이는 또 무엇일까? 있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보면 결국 로봇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현실에선 내가 다 쫓아가야 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좋아하고 나누고 그것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안 되는 것은 같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사회에서는 내가 할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이 분명히 갈립니다.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는 이 가상 공간에서는 나 대신 누군가가 또 해줄 수가 있거든요. 또는 내가 드러나지 않고도 많은 더 폭넓게 그런 누군가를 쫓아가고 좋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아닐까? 뭐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꼭 옳고 그르다 이런 개념에서 하지 마시고요.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지금 이 사진에 있는 분은 그 제임스 스힐이라고 제가 살고 있는 윌밍턴 시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듯이, 이 제임스 스힐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사는 윌밍턴 시 최초의 흑인 시장입니다. 흑인 시장이었습니다. 재임 기간이 1993년에서 2001년까지 꽤 장기 집권을 했던 편입니다. 이분을 제가 이제 그, 요 2000년, 2001년 요 사이에 제가 이제 저희 동네 한인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세일스 그 시장실에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따금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들락거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윌밍턴 시 다운타운에 우리 한인들이 그 장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50, 당시 한 5, 60호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들 이제 그를 이제 대변하고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저희 동네에서 그 흑인 밀밍턴 시내에 그 불우이웃들을 위한 장학금도 주고 우리 한인 사회가 장학금도 주고 또 땡스기빙 데이면은 그제그 여러 가지 땡스기빙 배스켓도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그러는 행사를 벌써 한근 30여 년 이렇게 해오고 있죠. 그래서 밀밍턴 시하고는 비교적 우리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스힐 시장이 제임스 시장이 뭐 이런저런 얘기 덕담을 하다가 느닷없이 제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왜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돈은 시내에서 벌고, 뭐, 흑인들 상대로 한다는 얘기, 그 말은 뺐지만은, 여하튼, 왜 돈은 다운타운에서 벌고, 살기는 외곽에서 사냐, 백인들하고 같이 사냐고, 뭐, 그 말은 직접 한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물음을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솔직히 뭐 별로 이렇게, 대답을 할 만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근데 실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한 5, 60호 되는 그 우리 한인 그 가게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윌밍턴 다운타운에서 그 당시 사시던 분이 두 가구인가 그밖에 없더라고요. 전부 다 이제 사실 서버번으로 나와서 이렇게 사는 거죠. 하여간 나중에 좀 지나간 얘기지만 그 얼버무리는 해도 뭐라고 제가 얼버무렸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간 뭐 상황을 넘어갔는데 속으로 제 생각에 그래 돈은 흑인 가운데서 벌고 살기는 백인 가운데 살지만 놀기는 한국 사람끼리만 논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게 현실 세계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아마 아주 독특하게 그 미국인 상대, 그러니까 미국인들 그 회사나 여기 오셔가지고 자기가 한인 사회랑 잘 어울리지 않는 분들 위에는 대부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볼 겁니다. 자, 그 현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뭔가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구글을 좀 배우려고 하고 온라인 인터넷을 좀 배우려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현실 세계에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장벽이 존재하지만 가상 공간에서는 마음껏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아바타를 가상 공간에서는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아바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러봇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런 온라인 세상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해서 이 교실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쯤 각설하고요. 오늘은 구글 검색 들어갑니다. 자, 왜 하필 구글 검색이냐? 왜 하필 구글 검색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검색 인터넷을 한다, 인터넷을 한다, 온라인을 한다 하는 것은 첫째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이제 크죠.
이 검색 기능의 발달사를 보면은 지금 여기 떠 있는 것은 1996년도, 그러니까 1996년도에 야후 그 구글 검색 기능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초창기에는 야후가 굉장히 그 앞서갔죠. 그런데 이 사진을 조금 키울 수가 있겠죠. 키워보면 여기 이렇게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문학이죠. 아트. 그러면 그 분야에 카테고리가 있고 그 카테고리에서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비즈니스에는 비즈니스도 디렉토리를 만들고 쭉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서치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초기 기능이었어요. 과학이면 과학 이런 식으로. 참 이게 아주 초기에 이런 검색 기능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 해서 점점 더 발전을 해온 것이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서치 기능들이 있는 거죠. 뭐 구글도 있고 애스크도 있고 야후도 있고 AOL 뭐 이렇게 아주 많은 여러 가지 검색 기능들이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금 이건 오래된 겁니다. 지금 이거보다 더 하죠. 구글이 약 70%, 야후 17%, 마이크로소프트가 9%뭐 이렇게 쭉 나오네요. 여하튼 구글이 대세라는 거죠. 그런데 왜 구글 검색 기능,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사람들이 많이 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간단 요약을 하자면 구글은 전 세계의 말로 전 세계 웹을 통틀어 검색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글 검색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구글 검색 기능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눠보기 전에 우리가 첫 시간,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했던 웹 브라우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라는 건, 웹 브라우저란 인터넷에서 웹 서버의 웹 문서. 자, 웹 서버가 있어요. 어딘가에 웹 서버가 있는데, 우리 각자의 이렇게 지금 여러분과 함께 제가 보는 이 화면은 제 화면 아니겠어요? 이 화면을 보려면 어떤 웹 서버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문서를 가져와서 뭐 이거 어렵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글씨로 내가 볼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 그런 소프트웨어를 웹 브라우저라고 한다는 거죠. 제가 그때 이웹 브라우저를 설명하면서 수도회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상수도를 막 만들어서 뿌리잖아요. 쭉 집집마다 수도관을 놓잖아요. 수도관 없이 들어오나요? 그렇죠.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우리 집에서 내가 수돗물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는 웹 브라우저입니다. 내가 이렇게 참 보기 좋게 볼수 있는 그런 기능. 왜냐? 웹 서버에는 이렇게 지금 제가 보듯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웹 서버에는 수돗물 정화할 때에 무슨 막그그 거기 약도 집어넣고 막 그렇듯이 웹 서버에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통신 수단 중에 하나 그 표현 HTTP라고 하는 어떤 사실은 문자 기호란 말이죠. 그런 기호를 이렇게 그림으로 다 내가 볼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웹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게 제일 많이 쓰죠.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도 이걸 주로 많이 사용을 했죠, 그동안. 그러다가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제가 요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크롬하고의 차이 중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그 얘기하기 전에 이런 뭐 네스케이프라든지 또 이런 파이어폭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여러 가지 웹 브라우저들이 있습니다. 각자 다쓸수 있는 거고요.
일단 크롬은 자기네들이 얘기하기를 빠르다, 안전하다, 쉽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빠르고 안전하고 쉽다. IE는 많은 사람들이 쓰고 특히 한국에서 많이 쓰죠. IE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써보니까 크롬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른 건 확실해요. 그런데 문제는 크롬은 뭘 뭡니까? 이렇게 서포트 해주질 않냐? 뭘 할 수가 없냐면 ActiveX라고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 IE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만든 거거든요. ActiveX를. 여러분들 가끔 이제 이게 이제 그 스크린인데. 자, 이게 잠깐만요. 요거를 바꾸면은 잠깐만요. 자, 이걸 조금 이렇게 옮겨 보면은 지금 요것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입니다. 로티운 창이죠. 이 화면에서는 ActiveX를 마음껏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크롬에서는 그게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일로 들어가죠. 그런 기능을 크롬에서 크롬 플러스라고 하는 그 웹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IE에서 사용할 수 있는 ActiveX를 크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브라우저를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이게 크롬 플러스 브라우저인데 저는 어떻게까 뭐 여러분 이걸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크롬 플러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아무래도 IE 브라우저가 익숙해요. 오래 써왔기 때문에 크롬은 최근에 제가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제 창에다가 여기 보시듯 두 개의 브라우저를 한꺼번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도 이 두 개의 브라우저를 함께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요. 가급적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우저를 두 가지를 쓰는 것이 편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크롬은 다운을 자 화면을 풀 스크린으로 옮겨 놓고 요놈은 들어가도록 하고 자 오늘 구글 초기 화면이 이런 멋진 그림이 떴네요. 오늘 발렌타인데이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구글은 우선 심플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지요.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구글을 띄워놨고 제가 쓰고 있는 현재 새 창을 띄우려면 이걸 클릭하면 새 창이 띄워지죠. 그럼 여기다가 다른 창은 어떤가 한번 보죠. 야후 상대적으로 야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야후 창입니다. 이게 초기 화면이죠. 야후에 비해서 구글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자, 구글 검색창에서 서치 여기 있죠. 서치 이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보통 검색어 서치 검색이죠. 검색을 서치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뭐 맨날 드라이클리너 하니까 드라이클리너 하면 그렇고 저는 골프를 안 치지만 골프를 굉장히 그 많은 관심 가운데 하나죠. 자, 그럼 골프라는 말을 이렇게 치고 검색 누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웹상에 나타나는 골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보이는 거죠. 그렇죠?
현재 웹상의 골프에 대한 결과물이 뭐 제가 쉴 수도 없네요. 이만큼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약 이만큼이 제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 볼 필요 있겠어요. 여하튼 이제 골프에 대한 웹상에 나타난 모든 기록물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아무거나 이렇게 쳐주시면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검색어를 넣어주시면 되죠. 자, 골프 웹상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미지를 누르면 골프에 관한 각종 이미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맵 지도죠. 골프장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골프 샤핑, 골프용품 샤핑을 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블로그는 골프에 대한 글들을 개인 블로그들, 개인들이 이렇게 자기 의견들을 이렇게 쭉 올려놓은 블로그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모아 더보기가 있죠. 거기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골프에 대한 비디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를 더 볼 수 있죠. 또 골프 뉴스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골프 플레이스 장소, 골프장을 찾아갈 수도 있고요. 골프에 대한 서적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이렇게 한 가지 자기 검색어를 넣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으로 그것에 대해서 쭉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아마 한글을 한번 쳐볼까요? 한글로 서치해서 골프라고 쳐보죠. 자, 그러면 한글로 웹을 서치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를 똑같이 아까처럼 그렇게 쭉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번역하기가 있죠. 클릭을 하면, 자, 지금 이게 골프장이 뭐죠? 자, 현재 번역을 한국어에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영어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어디 갔습니까? 영어를 누르고 시작을 영어로 하고 도착어를 한국말로. 그래가지고 번역 기능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번역이 되죠.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원본을 보려면 오리지널 다시 누르면 다시 원본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자기 언어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몇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글 서치로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일단 한글을 쳐놓았습니다만은 어떤 것이든 쳐놓으시면 됩니다.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 세탁소 한번 갈까요? 뭐 직업이 어디 가겠어요? 세탁소 집어넣으면 세탁소에 대한 각종 웹에 나온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역을 누르시면 무엇에서 어떤 언어에서 어떤 언어로 갈 것이냐 선택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구글에서 한글로 쳤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서 아니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구글닷컴보다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구글이 활용해주는 자,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서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구글 코리아로 들어갑니다. 이건 구글 한국이죠. 그렇죠? 구글 코리아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google.co.kr. google.co.kr 하면 한국어로 들어가잖아요. 자, 여기서 골프를 잠깐만요. 여기서 한글로 골프를 서치하면은 검색을 하면은 쭉 이렇게 나오죠. 웹문서 나오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우리 구글 여기서 요거는 구글.com입니다. 요건 구글.com이고 여기서 골드를 사자. 여기서 안 보이던 게 구글 코리아에서는 이런 게 보이죠. 자판이 보입니다. 우리 구글닷컴에서는 안 보이는데 구글 코리아에서는 이색적으로 이 구글 그저 입력 도구라 해서 이 자판이 보여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글을 쓸수 있는 거죠. 하나씩. 그러니까 이거는 해치고 찾아 나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구글닷컴이나 구글.co.kr이나 우리가 똑같은 기능을 자 보죠. 이것이 툴입니다. 톱니바퀴를 클릭하시면 Search Sett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정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설정을 하면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나옵니다. 몇 개씩 보겠느냐, 뭐 이제 이런 것이 나오지만 거기 Language를 클릭하시면 자기가 볼수 있는 언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co.kr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정 기능을 누르면 검색 환경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여기도 똑같이 뭐 여러 가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거기 언어를 보시면 여러 가지 언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영어, 한국어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럼 저장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근데 사실 영어는 그냥 영어로 보는 것이 편해요. 그러니까 English 해가지고 Save 해서 놓습니다. 자, 그러면 언어 기능이 설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자기 환경 설정을 여기서 할수 있어요. 이 Advanced Search 고급 검색 기능은 아마 다음 시간쯤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검색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언어를 집어넣고 어떤 사이트든지 구글 co.kr이든지 구글.com이든 들어가서 자기가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어를 찾아내면 아주 간단하게 찾고자 하는 것이 잘 드러나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자, 요거는 지금 구글 한국이죠. 한국 거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영어로 골프를 치면 문서들이 많이 나오고요. 자, 이건 지금 구글 co.kr에서 나온 건데 보면 여기 이 페이지 번역하기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걸 클릭하시면
번역을 지금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도착어를 여기 뭐 아랍어가 되어 있어. 잠깐만요. 컴퓨터가 좀 느려졌습니다. 지금 들어왔죠? 한국어로 하면은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는 거죠. 번역이 돼서 나오고 원본을 보려면 원본 누르시면 이렇게 원본이 되고요. 번역 기능. 아까 우리가 구글.com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번역을 볼 수 있지요. 자, 그런데 더 편하게 서치 세팅을 하고요. 세팅하고 세이브하고 더 편하게 자동 번역 기능이 늘 따라 붙는 것이 바로 이 크롬 브라우저를 쓰면은 이거는 자 보세요. 이거는 크롬입니다. 이제 크롬 브라우저는 아까 제가 이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거든요. 자, 여기서 구글 번역 검색 search 요거는 구글 인터넷 익스플로러 요거는 크롬입니다. 크롬에서 새창 열기를 이제 하면 아주 간단하죠. 심플해요. 구글은 뭐든지 이렇게 심플해요.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롬에서는 이런 그 기능을 자동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치를 해서 골프라고 치죠. 골프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은 여기 보면 이 페이지는 영어로 되어 있다. 번역하겠느냐? 항상 이렇게 띄워놓을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거를 번역하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번역을 누르면 번역이 됩니다. 다시 원본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심플하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롬이 이제 그런 기능이 있고요. 자, 우리가 아까 언어 선택하는 거 그런 거 이제 쉽게 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드라이 클리너 한번 다시 한번 하나만 더 해보죠. 드라이 클리너스를 우리가 검색을 해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세탁소에 대한 드라이 클리너스에 대한 웹에서 나온 거. 자, 뉴스를 찾아보자. 뉴스를 찾아보면 자 어제 제가 제 카페에 올린 카페 번역해 올린 글은 바로 이겁니다. 타이드 클리너스가 세인트 루이스를 완전히 평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기사를 제가 번역해서 카페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딨냐면 요 기사입니다. 요 기사를 제가 이걸 지금 하려면 또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요 기사가 잠깐만요. 예, 요 기사를 번역한 겁니다. 이렇게 뉴스를 쉽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뉴스를 우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건 찾아가는 거니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뉴스를 세탁소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뉴스는 아무래도 객관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블로그를 찾으면 세탁업에 대한 각 개인의
어떤 그 개인이나 회사나 그 자기가 좋아서 쓰는 글들을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주관들이 많이 들어갔죠. 블로그는 아무래도 그런 거 뉴스 있고요. 그 다음에 웹문서라는 건 전부 다 우리가 차를 줄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뭐 사진 찾을 수 있고요. 세탁소 지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세탁업에 대한 책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비행기 표를 보는 것도 있고, 뭐 이거 디스커션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지금, 그 서치 기능에서 그렇죠. 만약에 일본이나 중국에 골프나 세탁소, 아니면 무슨 뭐, 관심사가 뭐 있습니까? 그런 관심사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 거를 좀 찾아보고 싶다. 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중국의 세탁소. 자, 중국 거 한번 찾아볼까요? 중국 거. 자, 우리가 여기 이번에 자, 중국 거를 한번 찾아보죠. 중국을 여기서 중국의 뭘 갈까요? 중국의 중국 책을 파는 책방을 찾아보죠. 그러면 북스토어, 차이니즈 북스토어를 찾아볼까요? 아, 북스토어, 온라인 북스토어를 찾아보죠. 온라인 북스토어, 차이나. 이렇게 세 가지만 말을 써요. 온라인에서 중국 관련 책을 파는데 어디 있냐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 들어가 볼까요? 차이니즈 북 온라인. 조금 늦네요. 자, 크롬에서 똑같이 찾아볼까요? 아까 온라인 북스토어, 온라인 북스토어. 인디아로 가볼까요? 온라인 북스토어 인디아. 인도는 영어를 많이 하니까 중국으로 가죠. 중국, 차이나. 서치합니다. 자, 중국 말만 쓰는 곳을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아유, 뭐 이건 영어를 쓰네. 온라인 북스토어 이브 차이나 아마존 라운지. 보자, 이쪽이 어디 갔나요? 아이고, 안 되네. 제가 온라인 북스토어 인 차이나 할까요? 인 차이나죠. 중국에 있는 거면 중국 말을 쓰겠죠. 다 영어로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저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찾아가면 제가 뭘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무엇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은, 자, 여기 보면 번역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로 가죠. 아주 쉽게, 자, 이미지로 가죠. 이미지로 가는데, 주로 사실 검색을, 그러니까 외국어, 외국 검색은 저는 주로 사용하는 게 이 사진이거든요. 사진을 많이 봐야 되는데, 사진 중에, 이를테면, 자, 화산으로 할까요? 자, 화산이 제일 많은 곳, 많이 일어난 데가 어디예요? 화산. 자, 이렇게 화산을 치면은 이런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죠? 화산을 치면 이렇게 이런 사진이 있는데, 일본에서 만약에 이 화산을 좀 찾고 싶다. 일본에서. 뭐, Volcano in Japan,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In Japan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사진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일본에서 일본어로 되어 있는 어떤 그 것을 내가 찾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찾냐 하면, 자, 창을 하나 더 띄우겠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구글 처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서치, 검색, 이미지, 지도, 구글 플레이, 유튜브, 뉴스, 지메일, 드라이브, 캘린더, 모아 해가지고 모아를 누르신다고 여기 누르시면 translate라고 있습니다. 번역기가 있어요. 이 번역을 띄워놓으면 이런 번역기가 나옵니다. 이런 번역기에서 자 이거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조금 헤맸는데요. 번역기에서 여기 코리아노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화산이라고 칩니다. 화산. 한국말 아니에요, 그죠? 여기 위에 보면 한국말은 시작 언어가 한국말이에요. 도착 언어를 재팬으로 해야 되겠죠? 지금 일본 걸 찾으니까 재팬이지로 한다고요. 그러면 한국말로 화산이면 중국에서, 일본에서는 자 이렇게 한자를 쓰네, 그대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발음하냐, 이걸 누르면 리슨 하면은 일본 친구들이 하는 발음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본 사람들은 화산이라고 한,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넣고 붙여넣기 화산을 해서 넣는다고요. 그러면 주로 이 화산 이미지들이, 예, 이 화산이라고 쓰니까 뭐 한국, 일본, 중국 다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에서 올라온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한 가지 더, 만약에, 자, 다시 한 번요.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자, 구글 초기 화면에서 쭉 가서 더보기 모아를 누르시면 번역기 translate 있다고요. 클릭을 하셔서 뭐가 있을까요? 빙산. 빙산은 주로 어디 있나요? 빙산을 시작으로 해놓고 도착어를 스칸디나비아 반도쯤 어디로 할까요? 스웨덴 이쪽이 북극에 가까운가요? 노르웨이,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노르웨이로 갑니다. 그러면 빙산이란 말은 노르웨이에서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발음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복사를 해요. 카피를 해서 이미지 창으로 와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봅니다. 그러면 서치를 하면은 주로 노르웨이에서 올라온 빙산에 대한 사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더 풍부하고 현실감 있는 사진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해서 서치도 할 수 있죠.
노르웨이에서는 이 빙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또 볼 수 있고요. 이거를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을 하면 뭐 완벽한 번역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해 상당 부분 이해가 가능한 번역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구글이 제공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검색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급 검색, 고급 검색 조금 이제 어드밴스드한 그런 검색 기능, 그 다음에 그 검색 화면을 좀 고급, 좀 어드밴스드한 걸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이미지 검색 같은 것 좀 더 알아보는 거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지금 오늘은 뉴스니 무슨 웹이니 이렇게 검색을 했잖아요. 그 다음 시간에 뭘 하냐면 내가 평소에 만약에 골프는 골프다, 아니면 뭐 세탁업 뉴스다, 아니면 뭐 종교적인 무슨 뭐 어떤 관심이 있다라든지 그 관심 분야의 뉴스나 웹문서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들이 바로바로 나한테 자동적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그 온 것을 잘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쯤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감사드리고요. 요건 시간이 없어 제가 준비 못했네요. 마지막 인사는 아무쪼록 여하튼 오늘 2월 14일 7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주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